헤드랩 롤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넷, 둘, 신발로 더블 헤드를 뚫고 호. 누구? 나! 반갑습니다. 누구? 나! 탭댄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드랜롤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패드랜롤 어떤 동작인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지난 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연습하게 될 방법은 탭댄서들도 많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ABAB 구조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기초를 배울 때 딕 동작에서부터 시작하는 패드랜롤을 해보셨는데요. 오늘은 힐 드랍부터 시작해서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운트가 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힐, 패드, 스텝, 힐, 패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힐, 패드, 스텝, 힐, 패드, 스텝. 이렇게 동작을 연결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마디, A 마디에 네 번의 패드랜롤을 해볼게요. 왼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힐, 패드, 스텝, 힐, 패드, 스텝, 힐, 패드, 스텝, 힐, 패드, 스텝. 자, 이제 두 번째 마디는 더블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오른발로 더블 패드를 두 번, 왼발로 더블 패드를 두 번, 마지막은 싱글 패드를 한 번 해서 총 한 마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왼발 힐 드랍부터 시작해 볼까요? 5, 6, 7, 8. 힐, 패들, 패들, 스텝. 왼발, 패들, 패들, 스텝. 싱글 패들, 스텝. 여기까지가 총 4카운트에 한 마디가 완성되는데요. 뒷모습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 6, 7, 8, 1, 2, 3, 4, 2, 3, 4, 3, 2, 3, 4, 4, 2, 3, 4. 한 번 더. 5, 6, 7, 8. 힐, 패들, 패들, 스텝. 힐, 패들, 패들, 스텝. 힐, 싱글 패들, 스텝. 네, 이렇게 두 번째 마디가 완성됐습니다. A 마디, B 마디가 완성됐다면 이 두 개의 마디를 연결해서 롤 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A, B, A, B 구조로 처음부터 쭉 이어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5, 6, 7, 8, 1, 2, 3, 4, 2, 2, 3, 4, 3, 2, 3, 4, 4, 2. 두 번째 마디, 1, 2, 3, 4, 2, 3, 4, 3, 2, 3, 4, 4, 2. 다시 첫 번째 마디, 1. 이제 왼발로 바뀌게 되죠? 3, 2, 3, 4, 4, 2. 왼발부터 힐, 패드, 패드, 스텝. 힐, 패드, 패드, 스텝. 힐, 싱글 패드, 스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왼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더블 패드, 스텝, 힐, 더블 패드, 더블 패드, 스텝, 힐, 싱글 패드, 스텝. 이렇게 해서 ABAB 구조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 나! 이 패드랜롤 동작은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빠르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유의하세요.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A, B 한 세트를 하고 나면 왼발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게 연습해 보시고요. 잘 된다면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뭐라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don't like it.